네, 오늘은 50대 이제 나답게 산다의 저자 장희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언제나 가슴 뛰는 삶을 꿈꾸는 50대 이제 나답게 산다라는 책을 쓴 장희지 작가라고 합니다. 이번에 쓰신 책 이제 50대 이제 나답게 산다라는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네. 제가 예전에 그 한 4, 5년 전에 이렇게 이제 학원도 그렇고 지금 저희 나라 그 30, 40대 친구들이 좀 뭐 헬 조선인의 희망이 없네 이런 식으로 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표정도 없고 무표정하고 거의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제 앞이 어딘지 갈 길이 어딘지 잘 모르는 듯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50대가 되고 나니까 좀 더 살만하다. 살면 살수록 더 살만하더라. 50대가 되니까 삶의 여유도 생기고 네. 또 나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더라.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살 때 열심히 살고 50대에는 충분히 그런 걸 누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서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 이제 좀 젊다고 해야 되나? 이제 30, 40대 때? 네. 이제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시작해서 원장까지 가셨잖아요. 네네네네.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아, 처음에는 이제 국어 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97년도 너무 먼 옛날 얘기 같은데요. 네. IMF가 터지면서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가도 매우 이제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술렁이던 때였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월급도 연체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학원들도 뭐 문을 닫는 학원들도 있고, 학원들끼리 서로 이제 합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학원을 이제 강사분들이 학원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경우도 생겼고, 또 뭐 다른 학원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계속 이제 그 학원에 있으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남아 있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학원에 있다 보면은 1년이 정말 빨리 가요. 그 피디님 그 옛날에 이게 하나씩 뜯어내는 달력 아시죠? 네, 알죠, 알죠. 네네네. 네. 저는 마치 1년이 지금까지 이제 20몇 년에 한 2년 정도의 그 횟수가 네. 마치 달력을 한 장씩 뜯어내듯이 그렇게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3월에 학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3월에 학기를 시작하면 4월에 중간고사, 뭐 6월에 기말고사, 1학기 끝. 2학기 되면은 다시 뭐 9월 말에 중간고사, 12월 달에 기말고사 끝. 네. 그러니까 4번 시험을 이제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1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흘러서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네. 그렇게 뭐 어디에나 어느 직장이나 뭐 다 힘들고 치열하겠지만 학원은 되게 치열한 경쟁이 좀 치열한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학원을 키우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의 연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학원이 또 힘든 게 어떤 점이 있냐면 네. 뭐 좋은 점도 있지만요. 이게 이제 서비스업이에요. 사실은 교육학원도. 어떤 서비스업이냐면 교육 서비스업이라고 하죠. 네. 교육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도 많고, 네. 그 다음에 관리나 관계에서 오는 어떤 피로도가 되게 높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제 어느 날 번아웃이 왔고, 그렇게 해서 학원을 좀 적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좀 쉬려고 하던 찰나에, 네. 큰 프랜차이즈 학원으로부터 이제 직영관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일단 번아웃 상태에서 뭐 의지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뭐 열정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좋은 제안을 받고 났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 좀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또 뭐 같이 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아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네. 하면서 이제 막 이유를 막 써봤어요. 막 20까지 넘게 그러고서 이제 해야 돼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2개월간 개원 준비를 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되기 전에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 스타일대로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이게 학원이 사업이잖아요. 네. 제 스타일대로 좀 학원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직영관이다 보니까
본사의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압박감으로도 오고 왠지 그렇게 하면 좀 더 나답지 않게 어떤 네.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딱 한 달 이제 어떤 이렇게 한 달이면 이제 어떤 뭐 수강료도 나오고 페이도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 전에 본사에 가서 저의 뜻을 정확하게 밝혔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분만 합시다. 그리고 이제 본사에 저의 이제 권한을 모두 넘기고 네. 그러고 이제 오는 길에 사실은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네. 오는 길에 제가 스스로한테 너무너무 말을 한 게 있는데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했다. 그냥 너 믿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그 다음부터 저 스스로한테 믿음과 확신이 생긴 아주 그 큰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처음에 제일 처음에 학원 강사 일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학원 강사는 뭐 이렇게 학원 요즘 뭐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이나 학원 그 제가 이제 국어 교육을 전공을 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늦게 뭐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공부를 보고서는 그냥 학원 쪽으로 왜냐면 제가 또 예전에 공무원 생활도 해봤지만 이렇게 저 되게 지루한 걸 좀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학원은 좀 버라이티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학원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오후에 출근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 그리고 또 이제 가까운 지인이 학원에서 수업을 해봐라라고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학원에 발을 들인 게 평생을 학원 일을 하다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네. 직영관을 제안할 정도라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또 좋은 성과를 많이 내셨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 정도의 역량이 되니까 네. 직영관을 이제 하자고 제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기업에서 네네네. 이제 좋은 제안을 준 건데 네네네. 그걸 이제 거절하시고 네. 스스로에게 아 정말 잘했다라고 네네네네. 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약간 경제적인 조건 이런 것들에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아니요 그때 제가 이제 직영관이 아니고 그냥 프랜차이즈만 따갖고 와서 제 나름대로 어떤 구성을 해갖고 뭐 수업을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소소하게 좀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직영관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원의 그 본사의 시스템을 움직여야 되니까 네. 이게 너무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뭐 페이나 뭐 수강료나 이런 것들 문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사와 저의 어떤 동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안 맞더라고요. 많이 힘들게 느껴지더라고 그게. 그래서 사실은 두 달 동안 이제 개원 준비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개원을 하고 나서는 열심히 해보자라고 이제 결의를 다지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 저 스스로한테 이제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퇴직 내지 은퇴가 네네, 된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딱 거절하고 나 이제 일이 다 끝났잖아요. 네네. 손 턴 거잖아요. 이제 네. 뭐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네. 제일 먼저 간 게 이제 네. 여행을 갔는데 네. 예전에 그랜드 캐년을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뭐 보다 보니까 그랜드 캐년 가는 그 뭐 하여간 그 상품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패키지에서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서부로 가봐야 되겠다. 동부 쪽은 추우니까 겨울에 네. 서부 쪽으로 가보자. 네. 그래갖고 이제 그랜드 캐년이라 이제 뭐 캐년들 되게 좋테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혼자 이제 미국 서부를 여행하겠다고 가게 되었었어요.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거기를 이제 한번 갔다 오니까 그 다음에는 혼자 이제 저희가 물론 패키지로 가긴 했지만 혼자 거기를 갔다 오니까 뭔가 되게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여기저기 정말 혼자 많이 다녔어요. 정말 해외로 물론 패키지긴 하지만 네네. 근데 그렇게 혼자 다니다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이제 제 주변과 저만 보게 되니까 이게 정말 여행의 참맛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고 막 이렇게 주변에 어떤 사람이랑 같이 가게 되면은 그 어떤 예가 있냐면 이제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네. 금문교를 이제 걸었었거든요. 네. 걸었는데 그 금문교가 예전에 저희 중학교 곧 그 영어책에 이제 표지로 나왔던 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거기를 걷는데 너무 실감이 안 나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혼자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기쁜 게 뭐냐면은
누군가와 같이 걸었으면 아마 떠돌다가 얘기하다가 뭐 그 사람이 보는데 바라보고 이렇게 했을 텐데 오롯이 혼자 걷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보고 싶은데 보고 내가 하는 생각하고 그냥 정말 이것 오롯이 보고 느끼고 이런 거에만 집중하니까 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정말 혼자 여행을 잘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 서부 여행 갔을 때 또 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혼자 여행을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년의 여자가 혼자 이제 미국 서부까지 여행을 오니까 네. 같이 패키지로 온 여행 그 오신 분들이 되게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네. 여자도 왜 혼자 저렇게 네. 여행을 왔나. 네. 그래서 아 그건 저 너무 그게 불편하더라고. 내가 혼자 여행 왔는데 왜 저렇게 그러실까 근데 그 거기에 이제 엄마하고 딸이 같이 여행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 나중에 이제 친해져 갖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를 봤을 때 되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무슨 큰 병에 걸려서 마지막 여행을 온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야 그래 이런 혼자 다니는 거에 대한 편견이 되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거나 그 여행을 통해서 또 스스로 설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혼자 뭐든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은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인생 2막에 대한 네네네네. 약간 고민이나 걱정 나 이제 네. 앞으로 뭐 할까 약간 이런 네네네.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거 하셨나요 가서? 안 했어요. 전혀 안 하셨어요? 뭐 선택하셨어요 가서 그냥? 그냥 네. 일단 살자. 일단 나부터 살자. 그냥 뭐 몸도 안 좋고 네. 뭐 심신이 이제 탈탈 뭐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상태니까 일단은 몸 좀 체력 좀 보강하고 좀 쉬자 아무 생각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체력 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행이 그 여행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한동안은 코로나 전까지 그 핸드폰 한 면이 그 여행 어플로 꽉 차 있었어요. 와. 그래서 거기 딱 대면은 네. 거기 되면 이제 특가 찬스, 얼리버드 찬스 이런 게 막 떠요. 네, 네. 그리고 되게 저렴하게 이제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은 어김없이 저는 이제 클릭하고 떠났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 혹시 진짜 그러면 이제 그 제한 거절하고 네. 여행을 많이 다니셨네, 진짜. 네, 여행 진짜 많이 다니고, 뭐 네. 우리나라도 혼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턴하기도 하고. 아, 그러면은 일단은 그 이제 은퇴를 딱 하셨으니까 이제 그냥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았던 뭐 20대, 30대, 40대를 돌이켜 봤을 때 네. 가장 기억나는 것도 뭐가 있으세요? 많죠. 사실 그렇게 혼자 다니면서 어떤 데는 진짜 울기도 한 모든 일을 접고 한 두 달 동안 이제 막 혼자 어디 다닐 때는 되게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평생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음을 다 바친 거잖아요. 청춘을. 네. 그러니까 되게 뭐 아쉽기도 한데 아쉬운 거보다는 아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좀 뭐 스스로 감동. 네. 열심히 살아온 나에 대한 감동. 뭉클. 네. 뭐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애들 이제 학원 할 때는 학원 할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뭐 진짜 추운 겨울에 한겨울에 이제 뭐 전단지 돌리러 나갔다가 막 손발이 꽁꽁 얼을 것 같은 동상 걸릴 것 같은 그런 적도 있었고 네. 또 애들 시험 보러 간다고 이제 입학 시험 같은 거 볼 때 네. 응원 간다고 이제 뭐 커피 타준다고 들고 나갔다가 네. 뭐 비싼 뭐 이렇게 막 그 무상 같은 거 태우고 네. 네. 그래도 말 못하고 그러고 뭐 또 그런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일은 아이들과 수업했던 일이 가장 잊지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때 제가 그때도 애들한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내가 너희들이랑 이렇게 수업했던 이 지금 이 순간을 나는 죽을 때 그 순간에도 기억을 할 것 같아. 이렇게 죽는 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게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간다는데 네. 난 이 장면이 쫙 지나갈 것 같아.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이랑 가장 아쉬운 건 그거예요,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 아이들이 그 싱그러운 그 아이들의 물론 두 얼굴이긴 해요, 애들이. 네. 근데 네. 이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네. 싱그럽고 네. 풋풋하고 그런 아이들의 이제 표정이나 웃음이나 그런 아이들을 못 본다는 게 가장 이제 섭섭하고 서운했던 것 같아요. 네. 은퇴하고 나니까 아, 은퇴 전에 이거 좀 알았더라면 혹은 이거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은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후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책에도 떴는데 이제 쉼표를 자기가 스스로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직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든 은퇴를 하든 그 시점을 갖다가 어떤 경우에 이제 뭐 끌려가지고 상황에 이제 밀려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일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대충 그런 좀 대략적인 그런 좀 계획을 세웠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상관없이 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조금 이제 은퇴하기 전에 한창 일할 때 네. 한창 일할 때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라는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나는 왜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라는 안타까움. 좀 더 빨리 일찍 그만둘 걸. 그래요? 네. 왜냐면 저만 열심히 사는 줄 알았더니 밖에 나오니까 열심히 사신 분들 많고 또 뭐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거기서만 숫자서 자고 네. 매달리고 살았던 게 오히려 조금 약간 후회되었던. 그래서 좀 익숙한 거에서 너무 안주하고 안일하게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은퇴하기 전에 이제 일할 때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 추천해보고 싶어요. 그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 나는 무슨 일을 또는 어떻게 나는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쓰면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써보면은 훨씬 더 이제 은퇴 후에 즐겁고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그만둘 걸. 뭐가 하고 싶으세요? 다양하게 할 거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지금 뭐 제가 책에서 썼는데 뭐. 네. 저는 이제 그만두고 뭐 여행 다니고 하면서 뭐 소소하게 이제 아르바이트도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 큰 부담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근데 뭐 이것저것 굳이 그렇게 안정적인 뭐 학원이 꼭 안정적인 건 아니지만 제 위치가 안정적이었긴 했지만 네. 그렇게 안정을 추구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것저것 해볼 뭐 진짜 본인이 안 해서 그렇지 세상에 할 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혹시 그럼 이제 그 큰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제안이 오기 전에 네. 그 이전에도 내가 지금 막 그만둘까 말까 고민했던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나요? 그거는 네. 사실은 이제 40대 후반부터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왔었어요. 한 2년만 더 가자, 네네. 2년만 더 가자 하면서 왔던 게 그때까지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 심신이 정말 네. 번아웃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그럼 그만두고 이제 좀 여행을 다녀오시니까 번아웃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가요? 일단은 체력이 가장 문제니까 조금 이제 체력을 보강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보이고 나를 알게 되고 또 나와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나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차 타고 막 계속 달리기만 한다 그러면 정말 이제 막 다 이제 날아가는 것 같고 네. 여행이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약간 리셋되는 그런 게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럼 뭐 가장 기억나는 데가 아까 뭐 말했던 금문교나 뭐 그랜드 캐니언인가요? 네네네. 그런 데도 있고 네. 뭐 미국에서는 그랬고 또 다른 곳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갔던 데가 좋았던 데가 이제 중국의 계림도 있고 계림 참 좋더라고요. 다시 가보고 싶은데 네. 근데 두 번 갈 건 아닌데 처음 갔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뭐 그러고 뭐 많이 갔었죠. 혼자 차 마고도 갔었고 네, 와. 네. 많이 다녔죠.